괜찮아요. 휠체어 어딨지? 휠체어, 휠체어. 아, 여기 있다. 근데 휠체어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휠체어의 모든 것 내가 알려주지. 네, 먼저 간단한 휠체어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는 가운데를 잡고 접어서 보관하고 양 옆에 있는 시트를 눌러서 펴서 사용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직접 옆에 있는 바퀴를 잡고 끌거나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벨트를 꼭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양 바퀴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휠체어를 청소하는 건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휠체어는 바퀴에 먼지가 끼거나 녹이 슬어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퀴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을 뿌리고 나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잘 건조해줍니다. 휠체어 고장은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사고로 가장 많이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이어는 항상 눌렀을 때 적당한 양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는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한 마디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겉면에 이상이 없다면 튜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튜브에 구멍이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튜브를 잡아서 물에 넣고 공기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튜브에도 문제가 없다면 무시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무시고무는 바람을 넣는 구멍인데 그게 찢어져 있다면 바람이 셀 수 있습니다. 타이어 외에도 발판과 시트, 팔걸이에 이상이 있다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판과 시트, 팔걸이는 각각 맞는 제품의 모델을 확인해서 그 제품을 주문한 뒤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휠체어 사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휠체어 사용 방법을 통해 안전한 휠체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 대여 상담은 민병현 사회복지사를 찾아주세요.